안녕하세요. 자, 오늘이 뭐 학원 종강하는 날이라며요. 여러분들이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최종적으로 점검해서 가면 되겠네요. 자, 부지런히 시작하죠. 자, 조세 총론이네, 그렇죠? 아홉 문제로 한번 축소해봤어요. 여러분들이 제일 잘하는 게 성립식이잖아요, 그렇죠? 항상 다섯 개.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종부세, 양도소득세. 이렇게 다섯 개죠, 그죠? 뭐와 성립식이에요, 성립식이. 이거는 기초죠, 기초. 그럼 이에 붙여서 내는 세금이 뭐다? 부가세. 그래서 부가세는 본세, 본세 납세할 의무가 성립할 때 같이 성립하죠? 자, 1번. 다음 중 납세 의무 성립 시기로 틀린 것. 소득세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맞네요. 자, 그 다음 취득세에 부과되는 농특세. 이 농어촌 특별세는 부가세죠? 이게 따로 물어볼 때는 본세로 출발해요. 그러나 이렇게 같이 물어볼 때는 취득세 용어를 그대로 쓴다고요. 취득할 때 같이 물어보잖아. 농특세만 따로 물어보면 본세 납세 의무가 성립할 때 본세 쫓아가니까. 그래서 2번은 같이 물어보고 있죠. 그래서 취득세는 취득할 때 맞잖아요. 자, 그 다음 소득세를 안 내면 가산세가 붙죠. 그래서 따로 물어볼 때, 그래서 신고하는 세금은 무신고하면 가산세가 붙죠. 그럼 가산세는 언제 성립한다? 가로 시작하는 거예요. 가산날. 국세, 지방세, 납세 의무가 성립할 때 같이 성립한다고요. 따로 물어볼 때, 그러나 같이 물어보고 있죠? 같이 물어볼 때는 뭐다? 본세 쫓아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소득세, 가산세는, 그럼 소득세를 쓰면 되잖아요. 소득세는 언제 성립한다?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이게 정리 안 되면 세법 멀었어요. 자, 그 다음.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에 부과되는 지방교육세 같이 물어보고 있죠? 등록할 때 맞잖아요. 따로 물어보면 본세 납세 의무가 성립할 때 이렇게 답하면 되고, 그 다음 농어촌 특별세 따로 물어보네? 따로 물어보니까 뭐다? 본세 납세 의무가 성립할 때 이렇게. 그래서 답이 몇 번이다? 5번. 자, 그 다음 2번으로 들어갑니다. 다음 1번부터 헷갈려요. 시험장에 가서도 역시 헷갈려요. 이번 시험에 아리까리예요. 자, 2번. 예, 다음 납세 의무 성립과 확정. 자, 이렇게 해서 성립이 되면 확정이 돼야죠. 확정. 확정. 그래서 취득세, 등록면허세는 신고하는 때 확정되고, 재산세, 종부세는 원칙이 정부가 결정할 때 확정되죠. 양도세도 뭐다? 신고하는 때 확정되고. 확정. 자, 2번. 소득세는 소득이 발생할 때. 틀렸네요. 제야의 종소리. 항상 소득세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자, 그 다음 신고는 맞네요. 자, 그 다음 2번. 취득세는 취득할 때 맞네. 그럼 취득세는 원칙이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신고, 신고. 결정 틀렸잖아. 그리고 3번. 종부세는 과세기준일에 성립하죠. 12월 1일이 아니라 6월 1일. 그리고 종부세는 원칙이 뭐다? 신고하는 게 아니에요. 결정. 나머지는 다 고쳐야 돼요. 결정. 단 선택하면 신고로 간다고요. 자, 그 다음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등록할 때 맞죠? 그리고 등록면허세는 신고 맞잖아. 원칙.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4번. 자, 그 다음 5번.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에 성립하고 맞네요. 그러나 재산세는 오로지 뭐다? 결정. 신고하는 게 아니에요. 결정으로 고치고. 가장 기초적인 문제예요, 그거. 자, 그래서 2번의 답은 옳은 거는 몇 번이에요? 4번밖에 없네요, 그죠? 자, 3번. 가산세와 가산금. 가산세가 뭐예요? 세목. 가산세는 세목이에요, 세목. 세금의 종류. 취득세를 안 내면 취득세가 된다고요. 양도세를 신고 안 하면 양도세가 되죠. 가산금은 성격이 뭐예요? 연체이자. 연체이자. 그래서 이번에 이제 개정법이 있다고요. 이게 제일 뒤에 보자고요. 프린터 언제 받았어요?
어제 받았어요? 다 풀어봤네요 집에서 그죠? 다 풀어고 오늘 확인만 하는 거예요. 어제 받았기 때문에 여기는 참 좋은 학원이네. 미리 주고 그죠? 미리 다 풀어보고 왔잖아 지금. 오늘 처음 본다. 처음 푼다. 쫓아가다가 지쳐요. 자관 자 18페이지 개정세법 나왔잖아요. 다이아몬드가 베낀 거예요. 18쪽. 자 18페이지 펴요. 자 국세와 지방세로 나눠져 있죠. 18쪽 피서요. 자 첫 번째 신고 불성실 가산세 계산 기준이 바뀌었다고요. 그래서 무신고했다. 무신고하면 가산세가 붙죠. 뭐예? 납부세액. 납부세액에 곱하는 거예요. 산출세액 하면 안 돼요. 납부세액. 그 납부세액이 뭐다? 무신고 산출세액에서 공제받고 감면받고 기납부세액을 빼면은 최종적으로 납부할 세액이 되는 거죠. 그럼 기역 일반 무신고는 20, 부정 부당은 40. 그리고 디귿도 개정됐죠. 국제거래. 국제거래 부정하면 60%까지 가산세가 붙어요. 그러나 취득세는 안 바뀌었어요. 취득세는 뭐에 곱한다? 산출세. 20, 40. 그리고 국제거래는 해당 없고. 그래서 국제거래 60%는 국세만 개정됐다고요. 보고 계신가요? 자, 그 다음 2번은 과소. 적게 신고하잖아. 적게 신고하면 뭐다? 국세는 납부세액의 10이에요. 부정, 부당은 40. 역시 국제거래는 60. 단 취득세는 뭘로 간다? 산출세액이 붙는 거라고요. 정리하고 있어요 지금? 자 그 다음 2번. 이번에는 납부불성실. 1번은 신고불성실이에요. 납부불성실은 하루에 만원당 3원이죠? 무한대야. 한도가 없어. 그러나 이건 지방세가 베낀 거예요. 한도가 있다. 100분의 얼마? 75. 한도 100분의 75로 개정됐다고요. 한도는 양도세로 가면 틀려요. 지방세만 개정됐다고요. 자, 그 다음 가산세 감면. 국세, 지방세. 자, 기한호 신고. 무신고하면 기한호 신고를 할 수 있죠? 기한호 신고는 언제까지 하는 거예요? 우리가 통지하기 전까지 하잖아. 통지하기 전까지 해야 돼. 뭐요? 자, 1개월 이내하면 50이죠? 1월 초과 6개월은 20% 감면. 근데 중요한 거는 다이아몬드. 신고를 하면 깎아줘. 납부를 안 해도 돼요. 신고만 해도 절반 깎아준다고요. 그러나 지방세는 봐요. 동시에 납부까지 해야 깎아줘. 그리고 항상 이렇게 여러 개 나왔을 때는 기역 유지로 공부하면 돼요.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50% 감면한다고요. 좌동이 뭐예요? 왼쪽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20%는 국세만 쓰는 거고. 자 다음 수정신고. 자 수정신고는 제때 신고했는데 적게 신고한 거죠? 적게 신고하면 수정신고해야 돼. 언제까지 해야 돼요? 통지하기 전까지 합니다. 통지하기 전까지 해야 돼. 6개월 이내에 50. 6개월 초과 1년은 20. 1년 초과는 10. 항상 기역 유주로. 역시 국세도 뭐가 바뀌었다? 신고를 하면 돼. 납부가 안 해도 깎아줘요. 그러나 반드시 지방세는 어떻게 해야 돼? 신고와 동시에 납부를 해야 깎아준다고요. 그래서 국세는 신고만 해도 깎아줘요. 납부를 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방세는 동시에 납부까지 해야 돼요. 자, 그 다음 3번은 과다신고. 자, 이거는 많이 신고한 거죠? 많이 신고하면 바르게 고쳐서 경정청구. 이거는 둘 다 베꼈어. 작년까지는 3년, 3년이었죠? 올해부터는 뭐다?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하면 돼. 돌려달라고. 그래서 딱 개정이 됐죠? 국세가 많이 개정이 됐잖아. 그럼 지방세는 뭐만 개정돼서 딱 두 개. 한도, 납부불성실가산세. 그리고 제일 밑에 과다신고 5년. 반드시 정리하고 시험장에 가야 돼요. 자, 다시 앞으로 갑니다. 자, 여러분들 다 집에서 읽어보고 왔기 때문에. 자, 몇 번으로 가요? 3번. 자, 가산세와 가산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모두 몇 개인가? 옳은 것. 국가, 지자체, 지자체 조합이 아니며. 국가, 지자체, 지자체 조합은 안 붙죠, 그죠? 이런 게. 기억. 국세의 가산세. 항상 가산세는 의무, 의무, 의무를 안 했잖아. 그럼 세금이 늘어나는 거지? 세목, 세목. 그리고 국세를 감면받았어. 그럼 국세가 없어져. 근데 가산세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죠?
가산세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안 깎아줘요. 본세만 깎아준다고요. 오. 자 다음 구세의 신고가 아니라 납부. 납부불 성실 가산세 한도 100분의 75. 5의 X예요. X. 지방세가 바뀌었어요. 지방세가 바뀌었다고요. 국세는 한도가 없어요. 그래서 국세 때문에 틀렸잖아요. X. 자 그 다음 디귿. 국세를 납세고지상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았을 때는 체납된 조세에 완납하지 않았다. 미납했지? 몇 프로부터? 3%? 5% 틀렸잖아요. 이거는 국세든 지방세든 똑같아요. 100분의 3. X. 리을 체납된 지방세. 지방세를 물어보래? 중과상금. 그래서 중과상금은 옆에 적어요. 한 달에 몇 프로부터? 1.2%. 60개월 붙을 수 있죠? 5년 동안. 그럼 최대 적용률은 몇 프로야? 72%. 그럼 합치면 역시 뭐다? 75%가 한도야. 이것도 가산금도. 결국은. 그래서 납부불성실 가산세도 75%를 한도로 만들어놨다고요. 결국 이 한도가 두 개 합치면 75잖아. 연체이자가. 그죠? 자, 그래서 리을은 5다 X다. 리을은 5여 X예요. 5, 60개월 초과 못한다. 5년까지만 따라간다고요. 그럼 한 달에 몇 프로씩부터? 1.2%. 자, 그 다음 미음. 체납된 납세 고지서별 지방세. 지방세는 30만 원 미만이 안 붙어요. 이상은 붙어요. 국세는 얼마예요? 100만 원 이상. 미만은 안 붙어. 미만. 이하 그러면 안 돼요. 미만은 미만이라고 나와야 미만이야. 이하 틀렸잖아. 이하. 뭘로 고쳐야 돼요? 미만. 그래서 중과상금을 징수하지 않으며 이 경우 같은 납세구제 둘 이상 세목이 병기됐으면 항상 30만 원, 100만 원 여부는 세목별로 합산 안 하죠? 세목별로 판단한다. 그래서 X. 그럼 옳은 게 몇 개예요? 두 개. 뭐와 뭐가 옳아요? 기역과 리을. 자, 그다음 4번. 자, 4번. 국세와 지방세. 국세와 지방세에서 가산세의 부과와 감면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 틀린 거네. 자, 올라가죠. 자, 1번. 납세무자가 법정 신고 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 표준을 신고하지 않았다. 세 글자로 뭐다? 무신고. 무신고잖아. 그럼 일단은 20% 붙죠? 20%. 그리고 부정행위는 몇 프로? 40%. 그러나 국제거래는 몇 프로까지 올라간다? 60%. 60%. 뭐가 바뀌었다? 국세. 국세. 5의 X예요. 국세는 납부세액에 곱하는 거예요. 세 번째 줄. 산출세액 하면 틀려요. 납부세액이니까 맞잖아요. 산출세액 하면 틀린다고요. 올해부터. 5. 자, 그 다음 2번. 납세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지방세. 이번에는 지방세를 물어보래. 지방세. 따라 산출한 세액. 항상 지방세는 산출한 세액이에요. 신고하지 않았다. 무신고지? 몇 프로부터? 20. 뭐에? 산출세액. 그리고 사기부정. 사기부정은 몇 프로 부는다? 40. 맞는 거죠? 산출세액. 2번은 포인트가. 1번은 포인트가 납부세액. 자, 그 다음 3번. 국세의 법정 신고 기한이 1개월 이내. 1개월 이내 기한 후 신고네. 국세 물어보네. 국세. 그럼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는 50% 깎아주죠? 맞잖아. 신고만 해도 깎아줘. 납부를 해야 된다 그러면 틀려요. 신고만 해도 깎아준다. 5. 자, 그 다음 4번. 지방세를 물어보네. 지방세. 자, 수정신고를 해도 추가로 납부해야 할 세액이 그 수정신고가 동시에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지금 동시에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기한 후 신고 시 납부해야 할 세액을 그 기한 후 신고와 동시에 납부하지 아니하면 지방세는 안 깎아줘. 감면한다. 틀렸잖아. 감면하지 아니한다. 지방세는 어렵기 때문에 동시에 납부 부까지 해야 감면해줘. 이해되고 있어요? 3번은 국세니까 신고만 해도 감면해요. 그러나 지방세 용어는 신고와 동시에 납부를 하여야 한다. 그래야 감면해요. 신고 이거 잘못했죠? 답은 몇 번? 4번. 납부 안 했잖아. 그럼 안 깎아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5번. 납세무자가 지방세를 물어보네. 지방세.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해야 할 세액보다 적게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법정계산정에 따른 산출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맞죠? 가산세, 산출세, 지방세니까. 이 경우
가산세는 납부하지 않은 세액 또는 과소납부. 과소납부분의 100분의 75를 한도로 한다. OX. 오. 지방세만 베낀 거예요. 이 지문이 국세로 가면 틀린 지문이라고요. 자꾸 개정법을 봐야 돼요. 이해 안 되면. 자, 그래서 4번의 답은 몇 번밖에 없다. 4번밖에 없잖아요. 자, 그 다음 5번으로 들어갑니다. 조세의 제척기금과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다. 자, 칠판 한번 볼까요? 자, 세금을 무신고하죠? 또는 납부를 안 합니다. 납부를 안 하면 과세권자가 개입을 하죠. 과세권자가 가산세 또는 가산금을 붙여서 개입을 하죠. 개입을 해서 이제 뭐 합니까? 제척기간. 그래서 제척기간 안에 세금을 어떻게 합니까? 부과하잖아요. 그래서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 뭐다? 제척기간. 그럼 세금을 부과하면 이제 우리들에게 뭐가 날라와? 고지서가 날라오죠? 고지서가 날라오잖아. 그럼 고지서를 발급하면 이제 과세권자는 징수해야죠. 그래서 징수할 수 있는 기간이 뭐다? 소멸시효. 징수할 수 있는 기간. 그래서 제척기간과 소멸시효 정리해야 돼요.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 이렇게. 자, 그래서 한번 볼까요? 무신고했다. 자, 무신고하면 몇 년이에요? 7년. 국세. 그리고 지방세는 몇 년이에요? 5년이야, 5년. 5년이라고. 그럼 나머지. 나머지는 둘 다 몇 년이에요? 5년. 5년. 사기부정. 사기부정은 몇 년이에요? 10년. 이게 기본이잖아요. 세 가지가 기본. 그래서 원칙은 몇 년이다? 5년이에요, 5년. 그러나 국세는 제척기간이 몇 년? 7년. 지방세는 무조건 5년이야. 사기당하면 열받으니까 10년, 10년이죠? 똑같아. 이게 원칙. 단 무신고하면 5년이죠. 5년이잖아. 5년. 그러나 찌찌. 찌찌는 몇 년으로 간다? 국세와 똑같이 7년이라고요. 지방 소비세, 지방 소득세. 국세랑 같이 가는 거죠? 양도세를 신고 안 하면 뭐가 붙어? 신고를 안 하면 가산세가 붙는데 신고를 안 하면 지방 소득세도 신고 안 하는 거죠? 그 다음 부가가치세 국세지 신고를 안 하면 지방 소비세도 신고를 안 하는 거야. 그래서 국세랑 같이 가는 거는 찌찌가 있어요. 두 개. 이거는 7년이다. 그럼 취득세를 무신고하면 몇 년이야? 5년이야. 5년. 자, 나머지는 이제 읽어보면 되는 거고. 자, 그 다음 소멸시효 봐요. 소멸시효는 무조건 몇 년이야? 원칙이 5년. 그러나 국세 체납된 재세가 조세가 얼마 이상? 5억 이상일 때는 몇 년으로 간다? 10년으로 가는 거예요. 5년 안에 징수를 해야 돼. 그러나 국세가 얼마 이상? 5억 이상일 때는 10년까지 간다고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제척기간은 뭐가 없어? 중단과 정지 사유가 없어요. 그래서 중단이나 정지는 어디에서 쓰는 거예요? 소멸시효에만 쓴다고요. 5년밖에 없으니까 원칙이. 자, 1번. 지방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지자체가 권리를 행사할 때 어쩌고저쩌고, 즉 소멸시효를 물어보죠. 소멸시효는 몇 년? 5년. 지방세는 5년밖에 없어요. 자, 그 다음 2번.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소득세, 부가가치세, 국세잖아.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무신고잖아. 그럼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득세 같이 무신고지? 아, 찌찌잖아, 찌찌. 그래서 같이 몇 년으로 간다? 7년. 그러나 취득세 등록면허세는 무조건 5년이에요. 제척기간이 본세는. 자, 그 다음 3번. 납세자가 사기부정. 자, 납세자가 사기부정은 몇 년이야? 10년이야, 10년. 여기 보세요. 10년인데 부담부 증여. 부담부 증여에 대한 양도세는 증여세랑 같이 가죠? 증여세랑 같이 가니까 이거는 15년이야. 부담부 증여 양도세. 양도세는 사기부정은 원래 10년이죠? 그래서 이거는 증여세 같이 간다고요. 몇 년? 15년. 맞는 거예요. 자, 그 다음 4번. 제척기간은 법률관계를 조속히 종결된 데 목적이 있으므로 제척기간 정지나 중단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맞죠?
적용되면 죽을 때까지 세금을 부과하는 거예요. 자다가도 일어나야 돼. 자, 그 다음 그럼 보자고요. 잘 봐요. 중단이나 정지는 여기에서만 쓰는 거예요. 소멸시요. 중단은 왜 만들었을까요? 세금, 포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세금 낼 의사가 없어. 그리고 정지는 왜 만들었어요? 세금, 포탈, 우려가 없어. 세금 띄어먹으니까 만든 거야. 이거는 세금 낼 의사가 있는 경우라고요. 그래서 제척기간은 아주... 원래 충청도는 느려요. 알아들었나요? 제가 이해를 해요. 처음에 여기 와서는 이해를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충청도를 몇 군데 돌아다녀 보니까 저쪽도 똑같아. 느려. 느릿느릿. 여유가 있어 좋긴 좋아요. 처음에 진짜 서울에서 올라온 분은 사람들이 왜 그럴까? 공부하는 분들이. 근데 충청도 사람들이 좀 여유가 있어요. 그죠? 그래도 다행히 어떤 분은 11시에 느릿느릿 왔던 아줌마 가방 들고 딱 볼 거 다 보고. 좋습니다. 결석만 안 하면 돼요. 자, 그럼 소멸시효. 자, 소멸시효는 몇 년이야? 부과할 수 있는 것도 5년이잖아. 그래서 예를 들어서 4년이 지났어. 4년이 경과됐다고요. 그럼 중단은 무섭죠? 4년을 인정하지 않고 중단은 뭐다? 다시 5년을 시작하는 거야. 그러나 이제 정지는 이제 4년 지났지? 인정하고 나머지 몇 년이야? 1년. 1년 갖고 5년 여부를 따진다고요. 그래서 중단은 이미 경과한 걸 인정하지 않아요. 다시 5년. 무섭잖아. 그럼 정지는 세금 낼 의사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4년을 인정하고 나머지 몇 년 남았어? 1년. 자, 그래서 답은 5번이네요. 자, 중단 사유는 세금 낼 의사가 없는 거죠. 고지서. 계속 고지서 보내잖아. 세금 안 낼까 봐. 독촉장. 그리고 안 되면 최고장. 그리고 세금 달라고 교부 청구. 그래도 안 되면 마지막 종착역이 뭐다? 압류. 왜 압류가 들어가? 세금 낼 의사가 없기 때문에. 여기까지가 중단 사유야. 알아들었나요? 그러나 분납은 뭐다? 분납 신청은 세금 낼 의사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뭐다? 정지 사유야. 또는 천재지변이 일어나 유예를 시켰지? 세금 낼 의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5번. 그래서 중단 사유는 딱 법적으로 네 가지밖에 없어요. 나머지 두 가지는 세금 낼 의사가 있다. 정지 사유라고요. 암기하는 거예요? 이해하는 거예요? 이거. 이해하는 거예요? 이해하는 거? 답이 5번. 세법을 오랜만에 공부하니까 거의 까먹고 왔어. 한 서너 분만 빼고 그냥 원래 그래요. 시험장에 가서 찍기신이 나와가지고 톡톡톡톡 찍는 거예요. 그냥 부담 갖지 말아요. 어차피 주사위는 던져졌어요. 그죠? 그래서 평상시에 열심히 한 분은 무조건 붙어요. 실수만 안 하면. 수많은 문제를 풀어봤잖아요. 그죠? 한 만큼 이제 걷어드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 6번. 다음 각조세의 독립세와 부가세. 독립세, 부가세. 이거 암기하는 거죠. 그죠? 내용으로 틀린 것. 자, 여기 보자고요. 자, 취득세, 등록면허세는 뭐가 붙어? 이름만 물어봤을 때 농특세, 지방교육세가 붙죠? 요에만 10%예요. 취득세, 요에만 10%. 나머지는 전부 유를 물어볼 때는 20%이야. 취득세, 농특세만 10%. 이름은 똑같지? 그리고 재산세는 뭐가 붙어? 지방교육세. 종부세는 뭐가 붙어? 농특세. 양도세는 뭐가 붙어? 농특세. 다 몇 프로다? 유를 물어볼 때 취득세의 농특세만 10%이요. 자, 1번 종부세는 납부세 20%, 농특세 맞죠? 자, 그 다음 2번 취득세는 따로따로 가죠? 표준세율의 2%, 과거의 취득세 2% 맞네? 그리고 취득세에게 20%, 농특세 틀렸잖아. 10. 이해만 10. 여러분들이 제일 잘하는 거 이거잖아. 솔직히 제일 잘하는 거 이렇게 가끔 나와요. 이거 10. 답은 몇 번? 2번. 자, 그 다음 3번 올라가죠. 자, 유상거래 주택을 유상거래할 때는 법조문이 어떻게 나와? 해당 세율을 무조건 곱하는 게 아니죠. 100분의 50을 곱하는. 그럼 뭐는 알아야 돼? 해당 세율은 알아야죠. 해당 세율이 몇 프로예요? 하나 둘 셋 가격에 따라
해당 세율은 알 거 아니에요. 주택을 유상거래를 할 때 하나, 둘, 셋. 6억까지는 하나. 9억까지는 둘. 9억 초과 셋. 여기에 50% 절반만 혜택을 주는 겁니다. 그래도 역시 지방교육세 20. 지방교육세 20이에요.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지방교육세 20이란 뜻이에요. 자, 그 다음 3번 재산세는 납부할 세액에 역시 20이 붙죠? 뭐가? 지방교육세가. 과로 조심해야 돼요. 과로. 도시지역분 포함 제외. 제외. 절대 포함하면 안 돼요. 세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재산세 속에는 도시지역분이 들어있을 수 있죠? 이거를 제외하고 본세의 20%만 붙는다고요. 좌우간 모르는 거는 암기를 해버려야 돼. 이제는 그죠? 더 이상 갈 데가 없어요. 자, 양도세는, 절대 양도세는 납부세액하면 안 돼요. 감면세액. 납부세액하면 틀려요. 농특세가 붙잖아요. 20%. 됐죠? 자, 그럼 여기 보세요. 농특세는 어디부터? 농특세는 여기도 붙고, 여기도 붙고, 여기도 붙고, 네 군데부터 농특세가. 재산세만 안 붙잖아. 그럼 지방교육세는 몇 군데부터? 지방교육세는 여기도 붙고 여기도 붙고 여기도 붙고 여기는 농특세가 붙어. 그다음 지방교육세는 세 군데 붙고 농특세는 재산세 빼고 네 군데 붙는 거예요. 이거 암기 다 끝났을 거 아니야. 솔직한 얘기로 다 끝났어. 대한민국 수강생은 이거 암기야. 암기. 암기 못하면 오늘 암기하세요. 자, 그 다음 7번 다음 조세에 대한 설명으로 바라지 않는 것. 1. 부동산 취득과 보유 양도. 취득과 보유 양도. 뭐를 찍으면 답이다? 농특세. 맞잖아. 농특세. 여기 증명되잖아. 농특세. 취득 단계죠? 농특세. 그 다음 여기도 농특세. 여기도 농특세. 취득, 보유, 양도. 그리고 부가가치세도 참고. 부가가치세도 사고 팔 때, 임대할 때 부가가치세가 붙어요. 그리고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우리는 뭐라 그래요? 지방 소비세.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부가가치세는 국가가 걷죠? 그 일부를 지자체로 보내준다고요. 맞는 거예요. 자, 그 다음 2번으로 들어갑니다. 자, 조세입법 정기일 전에 저당권이 설정돼. 이 저당권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피담보된 채권. 그래서 저당권과 조세가 부딪혔을 때 피담보된 채권보다 우선 징수하는 조세로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양도세가 있다. 틀렸죠? 답이 2번. 여기 봐, 다섯 개. 그래서 저당권 등과 피담보된 채권이죠. 조세가 경합을 벌였을 때는 우선하는 조세는 딱 이거잖아. 항상 우선하는 조세. 보유, 당해세. 그러나 취득세, 등록면허세, 양도세는 사고 파는 거죠. 우선하지 않아요. 설정 순서에 따라 배당을 받는 거다. 완전 기초. 그럼 항상 우선하는 조세는 토탈 6가지가 있죠. 이거 2개. 2개에다가 뭐다? 지방교육세. 지방교육세. 그리고 여기다가 뭐다? 지역자원시설세. 재산세 하나. 지방교육세 둘. 그리고 특정 부동산에 대한 뭐다? 지역자원시설세. 재산에 부과된 세금이 세 개 나왔잖아. 됐어요? 그럼 종부세 네 개. 그 다음 이제 뭐 또 하나 뭐가 있다. 상속세, 증여세도 재산에 부과된 세금이죠. 항상 상속세 증여세는 참고. 항상 우선하는 조세 토탈 6개잖아요. 이번 시험장에 가면 세법 공시 때문에 좀 고생 좀 할 거예요. 고생 좀 할 거예요. 공법만 열심히들 했지 점수도 안 나오는 거. 내 말이 시험장에 가서 한번 확인해 봐요. 자, 그래서 답은 몇 번이에요? 2번이에요, 2번. 그래서 이것만 알아도 되잖아, 기본 5개. 항상 우선하는 조세를 찾아라 그러면 이거 찍으면 답이고, 우선하지 아니하는 세금은 뭐다? 사고 파는 걸 찍으면 답이고. 자, 그 다음 3번. 납세 의무자란 세법에 의해서 국세 또는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 맞죠? 그러나 원천징수 의무자, 특별징수 의무자는 제외하죠? 이거는 제3자가 징수해서 납부하는 거예요. 포함이 아니라 뭐다? 제외. 당연히 제외하고. 자, 그 다음 4번.
취득세, 등록면허세, 종부세, 양도소득세는 농특세가 부가세로 부과되지만 농특세, 그럼 농특세는 몇 군데 부과부터 하나, 둘, 세 군데 하나, 둘, 세 군데 부과되잖아 농특세가 맞아요? 그래서 재산세는 농특세와 관련이 있다 없다 없다 맞잖아 농특세는 재산세 빼고는 다 붙는 거예요 맞는 질문이죠? 자, 그 다음 지방교육세 지방교육세는 지방세, 목적세, 부가세 맞네요 그러나 지방교육세가 아니라 농어촌특별세가 나오면 국세로 바뀌겠죠? 답이 몇 번이에요? 2번밖에 없잖아요 2번 별 하나 붙여요 꼭 알고 가야 돼 2번 이거 2번은 왜 출제합니까? 점수 주려고 점수 주려고 출제하는 거예요 점수 주려고 자 그 다음 칠판 봐요 사고 파는 거는 원칙이 뭐다 신고할 때 확정되죠 사고 파는 거는 그러나 보유하는 거는 과세권자가 결정할 때 확정되는 거예요 자 8번 다음 중 과세권자 결정 고지하는 거잖아요 확정되는 조세로 오른 것 자 상속세는 뭐예요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거예요 결정 신고 의무는 이때 결정권하는 정부가 있다고요 재산세는 결정 부가가치세는 세무소에 신고하는 거죠 섞여 있잖아요 자 그 다음 2번 재산세 결정 종부세도 원칙이 결정 특정 부동산에 대한 지역 특정 부동산이야 자원은 신고하는 거예요 특정 부동산은 변기세잖아 재산세랑 그래서 답이 몇 번? 2번 딱 답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3번은 종부세는 원칙이 뭐다? 신고 부가가치세 신고 양도세 뭐다? 신고 그럼 신고를 물어보면 답이 3번으로 바뀌겠죠? 자 그 다음 취득세 신고 양도세 신고 등록면허세 신고예요 맞아 3번은 뭐다? 종부세는 원칙이 결정이에요 종부세는 원칙이 결정 선택해야 신고죠? 섞여있네 자 4번은 다 신고잖아 그럼 신고할 때 확정된다 그러면 4번이 답이네요 자 그 다음 5번 양도세는 신고 법인세 신고 재산세는 오로지 결정 그럼 답은 몇 번이다? 2번 자 그 다음 9번 이거는 대한민국에 틀린 사람 한 명도 없어요 9번 이거 9번은 다 맞췄잖아 기초 자 2015년 5월 중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 단계에서 부과할 수 있는 지방세를 고르라 여기 보세요 그럼 기초 취득세 등록면허세는 뭐 할 때 내는 거야 취득할 때 그리고 재산세 종부세는 보유할 때 그리고 양도세는 뭐다 양도할 때 됐어요 자 그럼 여기 보세요 지방교육세는 여기도 붙죠 여기도 붙잖아 그럼 지방교육세는 뭐랑 취득 보유예요 그리고 농특세는 여기도 붙으니까 다 붙어 기초 자 박스로 갑니다 재산세는 오로지 뭐 보유 박스 농특세는 다 취득 보유 다 따라오고 있나요 자 종부세는 오로지 뭐다 보유 지방교육세는 취득 보유 인지세는 가운데 드는 거지 취득 양도 인지세는 가운데 드는 거요 취득 양도 그럼 취득을 물어보지 그럼 답이 몇 번이에요 답이 2번이네 지방세를 물어보잖아 2번 답이 2번 참 쉽잖아 지자로 시작하면 지방세죠 2번 만약에 국세를 물어보면 니은 미음 그때는 3번 모두 물어보면 4번 모두 물어보면 니은 리을 미음이 취득 관련이잖아 뭐를 물어보는지 잘 봐야 돼요 이거 답이 몇 번이다 2번 만약에 국세를 물어보면 몇 번으로 바뀌어 국세를 물어보면 3번 아니야 국세 지방세 모두를 물어보면 4번 헷갈리지 마세요 항상 세법 문제를 풀 때는
뭐든지 국세인지 지방세인지 구분을 하시라고요. 자, 이렇게 해서 총론은 이 정도만 하면 뭐야 여러분들이 할 수 있고. 자, 소득세. 자, 다섯 문제로 압축시켰네요. 소득세. 자, 다음은 소득세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 1번. 현행소득세법은 양도소득에 내 빚을 굽고 양도소득은 다른 소득, 다른 소득과는 합산하지 않아요. 지들끼리는 합산하지만 퇴직, 양도, 다른 소득이죠? 별도로 구분합니다. 맞는 질문이죠? 합산하여 과세한다 그러면 틀려요. 자, 그 다음 2번. 소득세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아까 했죠? 원칙이 뭐다? 신고, 맞고. 자, 그 다음 3번은 별 하나 딱 붙이고. 별 붙이고 거주자 개정법이에요. 거주자가 누구냐? 국내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1년 이상 하면 큰일 나요. 거주자 강의를 강화시켰다고요. 거주자야. 그리고 비거주자는 뭐야? 거주자가 아닌 자. 맞는 지문. 자, 그 다음 4번은 부동산 임대. 임대는 양도소득이 아니라 무슨 소득이야? 사업소득. 사업소득이에요. 그래서 부부가 나왔다. 그럼 부부는 합산한다, 합산하지 않아, 아니한다. 합산하여 과세한다. 틀렸네요. 그죠? 답은 4번. 부부잖아. 소득 계산할 때는 합산 안 해요. 합산하여. 틀렸잖아. 합산하지 아니하여 과세하는 거야. 따로따로. 소득을 물어볼 때. 그러나 주택 수를 따질 때만 합산한다고요. 세금 계산은 따로따로 해요. 남편은 길 건너 부동산. 부인은 앞에 부동산. 세금 따로따로 계산해요. 세금은 뭐를 따질 때 부부는 합산한다. 주택 수. 헷갈리지 말라고요. X죠? 자, 그 다음 5번은 현행소득세법은 기본적으로 소득 원천설. 이거 여섯 개를 얘기하는 거예요.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를 원칙으로 하고 두 가지. 두 가지는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세 있죠? 두 가지를 순자산 증가설이라 그래. 일부만 토탈. 소득의 종류는 8개잖아. 그럼 6개를 합친 게 뭐다? 종합소득세. 이거를 원천설이라 그래요. 그리고 퇴직금과 양도소득은 따로 계산하죠? 이거를 순자산 증가설 일부. 맞는 지문. 자, 일단은 틀린 지문은 10번에 몇 번이에요? 몇 번밖에 없어요? 4번밖에 없네. 부부. 헷갈리면 안 돼요. 부부. 자, 11. 그래서 10번에 4번도 별 하나 붙여요. 부부. 헷갈리지 말자. 소득을 계산할 때는 합산하지 아니하고 알아들었나요? 주택 수를 따질 때는 합산합니다. 자, 그 다음 11번. 자, 11번으로 가자고요. 부동산 세법상 부동산 관련 사업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거다. 1. 부동산 매매를 사업 목적으로 부가가치세법상 미출 거예요. 1과세기간. 1과세기간은 6개월이에요. 부가가치세는 한 번 이상 취득하고 두 번 이상 팔면은 매매업에 해당한다. 사업자 등록증이 없더라도 횟수에 따라 매매업을 판단한다고요. 하나 둘이에요. 오. 자, 그 다음 2번은 토지를 개발해서 주택지 상가 등으로 팔았죠. 그럼 토지를 사고 파는 거는 뭐다? 매매업. 맞아요. 자, 그 다음 3번은 자기 토지 위에 밑줄 그어 상가 신축해서 팔았네. 그럼 상가 신축은 매매업이에요. 만약에 주택 신축이라고 나오면 건설업. 상가 신축은 매매업이에요. 그러나 주택 신축이라고 나오면 뒤에 지문이 뭘로 바뀌어? 주택 신축 판매업. 세 글자로 건설업 구분하고. 자, 그 다음 4번. 주택 신축 판매업자나 한동 뭐 백동 필요 없어. 신축해서 팔았죠? 주택 신축 판매업 맞잖아. 자, 그 다음 5번은 부동산 임대네. 임대. 그래서 소득은 부동산상 대여, 대여, 대여 팔아먹는 대여는 임대업이에요. 이 경우 부동산상 권리는 뭐를 둘 수 있다? 지역권이나 지상권은 잡다한 기타 소득이에요. 사업소득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지역권이나 지상권이 아니라 뭐를 적어야 돼? 전세권, 임차권. 이게 사업소득, 임대업이라고요. 전세권, 임차권. 그래서 정답이 몇 번이에요? 5번. 그래서 5번은 꼭 알고 가야 되고 지역권, 지상권은 기타소득이에요. 사업소득이 아니다. 전세권, 임차권. 적었어요? 자, 그 다음 12번.
소득세법상 거주자가 국내 소재 1주택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다. 자, 칠판 한번 보자고요. 기초가 뭐예요? 임대잖아, 임대. 임대. 상가를 임대하면 투기 목적 무조건 어떻게 한다? 과세요. 시험장에 가면 상가라고 안 나오죠? 영업용 건축물 투기 목적 무조건 과세한다고요. 됐죠? 그러나 주택을 임대할 때는 뭐다? 임대할 때는 월세인지 전세인지 반드시 구분해야죠. 보증금 이자가 나오잖아. 이자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고요. 이자를 과세하는 거요. 그럼 월세는 하나, 둘, 임대 개념이 아니라 뭐다? 소유 개념이에요. 등기부상 하나 과세 안 하죠. 몇 채부터? 두 채부터 과세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세는 하나, 둘 과세 안 해요. 세 채부터 과세해야 돼. 보증금 어깨가 얼마 초과? 3, 3초과. 이게 기초예요. 월세는 두 채부터. 전세는 세 채부터 하되 보증금 합계가 얼마? 3억 초과. 완전 기초죠, 기초. 기초라고요. 자, 12번. 자, 주택 하나. 아무런 말이 없으면 월세요, 월세. 거주자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항상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기준 시가로 따져 임대는 절대 실지 거래가 얘기 나오면 안 돼요. 10억 원이니까 무슨 주택이야? 고가주택. 그래서 고가주택은 무조건 과세하죠? 월세는. 여기 보세요. 월세는 하나더라도 과세 안 하는데 고가주택이 되거나 국외 소재는 무조건 과세해요. 그럼 월세 났어요? 전세 났어요? 월세 났어요? 전세 났어요? 전세 받잖아. 전세. 그럼 과세 안 해요? 그러나 월세를 받고 그러면 과세한다로 바뀌어요. 자, 그 다음 국외. 국외는 무조건 지문이 뭐다? 과세된다. 맞죠? 맞잖아요. 국외 거는. 그래서 자, 3번. 갑과을이 고가주택이 아닌 공동소유주택. 지분 비율을 봐요. 4대 6이네. 누구 집으로 봐? 을. 지분이 큰 자. X 틀렸죠? 어떻게 고쳐야 돼? 을이 1주택을 소유. 각각 하나 틀렸잖아. 만약에 50대 50이면 맞는 지분이에요. 각각 하나. 지분이 가장 큰 자. 을 1주택 이렇게 돼야 돼. 그래서 답이 몇 번이에요? 3번. 만약에 50, 50이면 맞는 지문이에요. 그 다음 4번. 임차 또는 전세받는 주택을 내가 안 살고 전대, 전전세하면 주택수가 늘어나죠? 그래서 주택수로 계산한다. 늘어난다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 5번. 다가구는 뭐다? 원칙이 하나죠? 그러나 구분 등기될 때는 어떻게 한다? 각각 하나. 답이 몇 번이에요? 3번밖에 없네. 자, 그 다음 13번. 소득세법상 거주자 주택 임대 임대 비과세 및 총수입 금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1. 임대. 항상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를 갖고 따져요. 12월 말 실거래가액 10억 원. 벌써 틀렸네. 임대는 기준시가로 따져요. 실거래가액은 양도할 때 써먹는 거예요. 10억 원 고가주택이죠? 과세된다. 아무런 말이 없으면 월세야. 과세된다. 뒤에는 맞죠? 근데 왜 틀렸어? 실지거래가액을 뭘로 고쳐야 돼요? 기준시가로. X예요. 그래서 기준시가로 고치면 맞는 지문이라고요. 월세니까. 자, 그 다음 2번은 기준시가 6억 원. 뭐다? 국외. 자관 국외가 나오면 무조건 조심하자. 무조건 어떻게 한다? 과세한다. 5. 자, 3번 나왔다. 별 하나 붙이고. 본인과 배우자. 부부잖아. 부부는 이거는 주택수를 따지는 거죠? 합산하지 아니하고. 틀렸죠? 합산하고. 합산해요. 그래서 1주택 여부를 판단한다. 자, 그 다음 4번은 국내 소재 3주택 소유. 주택 임대 보증금. 보증금은 전세예요. 전세. 전세잖아. 얼마 받았어? 2억 원. 그래서 법령에 따른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틀렸죠? 여기 보세요. 보증금 얼마 초과할 때만 과세예요. 보증금 3억 초과. 그럼 2억은 범위지? 과세를 안 하죠. 만약에 4억이면 과세하죠? 산입한다. 과세한다는 뜻이에요. 과세하지 아니한다. 3억 초과가 안 되니까. 만약에 4억이라면 맞는 지문이에요. 자, 그 다음 5번.
사의 경우 전세죠? 소형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하죠? 그럼 소형주택은 정의가 뭐다? 8호 이하 and 3억. 그래서 전세는 뭐다? 333, 8호 이하여 숫자 이하리, 숫자 배열이 6억. 틀렸잖아. 6억을 얼마로 고쳐야 돼? 3억 이하. 요건이니까. 그래서 13번의 답은 몇 번밖에 없어요? 2번밖에 없네요. 그죠? 2번밖에 없다. 자, 14번. 자, 14번은 별 3개 붙여요. 별 3개 붙이라고요. 이번 시험에 반드시 알아야 돼. 별 3개. 자, 다 같이 한번 오랜만에 문제라도 한번 읽어봐요. 시작. 자, 별 3개 붙였어요. 자, 1. 주택 일체 소유.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사업 개시일 현재 그러면 안 돼요. 항상 제야의 종소리. 12월 말일 현재. 기준시가 나왔죠? 10억 원. 고가주택이네. 고가주택이죠? 자, 전세를 물어봐. 월세를 물어봐. 전세를 물어보니까 과세되지 아니한다. 맞죠? 그러나 월세를 물어보면 과세한다.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5. 자, 그 다음 2번. 주택 이체를 소유. 하나는 월세. 하나는 전세. 두 채 소유죠? 그럼 월세를 물어봐. 전세를 물어봐. 월세. 그럼 월세는 두 채부터 과세한다. 맞죠? 월세니까 과세하잖아. 두 채부터. 그러나 전세로 출발하면 아니한다. 세 채가 안 되니까. 자, 2의 경우. 이제 두 채부터. 두 채부터는 이제 월세도 과세하죠? 그게 법이 바뀐 거야. 2번. 알아들었어요? 반발하니까 총수입금액이 얼마야? 2천만 원이야. 요건 3천만 원이야. 틀렸잖아. 한 달에 약 167만 원. 3천만 원 이하는 요건이에요. 어떻게 고쳐야 돼요? 2천만 원 이하. 내년 말까지는 비과세. 과세하지 않아요. 답이 몇 번? 3번이네. 자, 그 다음 4번.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 손해난 거죠? 종합소득. 우리가 임대는 사업소득이죠. 종합소득 계산할 때 합산해서 신고가 들어가는 거예요. 여섯 개 중에 들어가는 거니까. 결손금은 다른 소득, 종합소득에서 공제를 안 해. 안 해요. 아니한다. 알아들었나요? 그럼 여기 봐. 임대하잖아. 그럼 공실이 나면 손해가 나죠. 그럼 종합소득세 계산할 때 종합소득세를 내는 거 아니에요. 공제 안 해줘요. 공제 안 해준다고요. 그러나 임대 중에서도 주거용. 이거는 주거용은 뭐다? 공제한다. 이렇게. 이것도 법이 바뀐 거예요. 밑에가. 이거는 이 임대는 뭐다? 상가야. 상가는 투기 목적으로 봐. 그래서 공제 안 해줘요. 그러나 주택은 주거 목적이죠? 타소득에서 공제한다. 뒤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3번 그냥 임대는 공제 안 해요. 다만 주거용 주택은 타소득에서 공제한다. 이게 신설법이라고요. 맞는 질문이죠? 자, 그 다음 5번. 자, 사업소득. 임대는 사업소득이잖아. 그럼 넘어가는 결손금이다. 2월. 2월 결손금은 이제 10년 안에 있다면 공제를 해줘. 넘어가는 거는 당해 년도는 안 해줘요. 2월이 나오면 뭐다? 10년. 법에서 정한 순서에 따라 어떻게 한다? 공제한다. 2월이 들어가면. 그래서 2월 결손금은 공제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나 양도소득에서는 공제받을 수 없다. 이거는 임대야 임대. 그러나 양도소득세에서는 2월 공제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나 사업소득에서는 공제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학원이 예를 들어서 올해 손해나잖아. 그럼 내년 넘어가서 공제받아요. 이익나면. 그러나 양도소득은 공제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답이 몇 번이에요? 3번. 별 몇 개 붙였어요? 3개 붙였잖아요. 자, 제일 뒤로 개정법으로 가자고요. 확인 들어가요. 제일 뒤로 19쪽. 아, 18쪽. 자, 18쪽. 위에는 1번 했죠? 자, 밑에 2번.
개정법이에요, 이거 개정법. 2번, 거주자 정의는 1년 이상이 아니라 며칠 이상이야. 183일 이상. 이렇게 돼야 돼요. 자, 그 다음 2번. 자, 3번 밑에. 해당 과세기간 총수입 금액이 얼마 이하라고 말씀하셔야 돼. 2천만 원 이하. 이하. 3천만 원 이하면 틀려요. 요건. 그리고 4번. 부동산 임대. 임대 결손금은 타소득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맞죠? 다만 주거용 건물은 뭐다? 타소득에서 공제한다. 맞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올라가죠. 3번. 자, 사업소득. 그냥 결손금이 아니라 무슨 결손금? 2월 결손금. 그래서 10년 이래라면 법에서 정한 순서대로 어떻게 한다? 공제한다. 2월 결손금은 공제해줘요. 자, 잠시 쉬었다 하자고요. 쉬었다 해. 찾지도 못해. 못 찾으면 그냥 내버려둬요.